이렇게 내 안에 무언가가 있고, 그냥 사실은 언니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냥 혼자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혼자 있지 않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일까요? 뭐 누군가를 달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죠? 그게 무슨 말이죠? 누가 저랑 같이 다녀요? 내가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편하게 풀이를 해주세요. 우리가 빙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빙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본인이 빙이다고 자각을 다 거짓 못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혼자만의 생각이 사실 많으신 분도 맞아요, 언니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점이라고 믿으십니까라는 말을 왜 했냐면, 무언가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겠죠. 이런 데 보러 다니고 좋아는 하지만 내가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렇게만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그 언니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안 좋게 생각을 하죠. 그 능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무언가가 있나? 근데 그 누구나 사실은 빙의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귀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귀문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언가가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언니가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감정은 그래요. 감정 기복이 내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러니까 화가 났다가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데 할 정도로 이게 기복이 막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게. 한 번씩.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릴 때 모르겠지만, 언니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이제 계실 때, 아니면은 뭐 20대, 10대, 20대쯤에,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되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놀란 적이 있고, 아니면은 뭐 상황이 난걸본 적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누구 죽은 사람을 본게 있다든지. 사촌 동생도 시체를 시체를 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내가 영향이 안올 수가 없거든요. 미치는데 그게 어릴 때의 기억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내재가 되어 있다가 이런 것들이 안에서 약간 숨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누구나 사실은 진짜 귀문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귀문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귀문은 귀신 귀자의 문문자인데 귀신이 통하는 연애가 뭐 영매예요, 영매. 영매 체질.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언니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갖고 계신 분. 여기서 더 많이 월등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무당이 되겠죠. 언니는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 그러한 트라우마들, 근데 그런 거가 있었는데 뭐 그게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지금 뭐 형편이 안 되셔가지고 뭐 어떻게는 못하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의논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개선을 해서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말이 나와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일 처음에 언니를 보고 언니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나이 때, 지금 이때쯤에는 좀 괜찮아야 되는데, 가 원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삶을 내가 거꾸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부모 탓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환경적인 탓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데서도 사실 꽃이 피는 사람도 있겠죠. 그 속에서 피어나야 되는데, 언니가 피지를 못했단 얘기다. 못 피어났어요. 못 피어나고, 신랑하고 뭐 관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뭐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결혼하시고 더 힘드시거든요. 아우, 결혼하고 많이 힘들어져. 더 힘드시고 너무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고 내가 아까 제일 처음 또 아까 말씀드렸다. 진흙탕에 내가 네 발로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언니는 어쨌든 내가 지금 48년에 살아오셨잖아. 살아오셨는데 네. 48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지만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좀 벗어나려고 했어. 했는데 또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통스러우세요. 사실 얼굴은 웃고 계시는데 많이 고통스럽거든.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남아 있는 인생을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가족이니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돌렸고. 그 지금 저 조금 경제적인 게 조금 너무 안 풀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조금만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한번 점을 좀 보고 또 아이들이 또 요즘 또 사춘기여서 그런지 둘째가 또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엄마랑 많이 부딪히겠네. 네, 첫째는 조금 온순한데 둘째가 너무 좀 이제 4학년인데.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너무 저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예쁘기는 둘째가 다 예쁜데 자꾸 고집이 세고 또 남달라요. 성격이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충돌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나와요. 나오는데 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나 봐요. 엄마의 잔소리도 있지만 자꾸 네.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도 좀 나가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그 날뛴 망아지처럼 막 뭐 진짜 뭐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맞아요. 다 컸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가 사실 보여. 근데 아이들은 잡을 때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살입니까 둘째가? 둘째요? 지금 11살이야. 근데 좀 많이 지금 학교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밖에서도 그렇고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많네.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많네. 네. 큰아이는 그래도 이래저래 그냥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큰아이도 자기 나이에 비해 조금 뭔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둘째는 야갔어요. 맞아요. 둘째는 야갔어. 그러니까 11살이 뭐 무슨 뭐 중학생, 고등학생 행세하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머리가 야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못된 걸 빨리 배우죠. 네. 그러니까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엄마랑 맞아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랑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잔소리라는 게 갖다 꽂혀 있어요, 같이. 맞아요. 지편이 없고 엄마는 안 해준다. 안 들어준다. 잔소리라는 게 꽂혀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탈피시켜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고 열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조금 열린 엄마. 왜냐면은 얘는 잡는다고 해가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예,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더 해라 하세요. 더 하라고 하세요. 더 하라고. 그럼 더 하고도 남쪽에는 더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조금 열어주세요. 대신에 이제 약속을 해야지.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약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가 또 약속을 지켰을 때 지가 얻는 거가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주시고 얘는 또 승부욕도 있어서 뭔가 지가 받아야 되고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숙제를 조금 내주시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얘는 지금 안 잡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또 제대로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만큼은 좀 제대로 옳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좀 제 마음처럼 안 따라와 주더라고요. 엄마 마음처럼 다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오은영 선생님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저께 또 심리치료도 한번 하고 오고
그러니까 애가 무조건 지금 우리 애가 자꾸 나쁜 길로만 빠진다. 네. 아이 탓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아이의 감정이 돼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애를 딱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기를 가두려고 한다. 가두려고 하니까 나는 튀어나가야 돼. 이런 감정이 제일 크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11살밖에 안 됐지만 그 정도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엄마의 탓도 있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엄마의 책임도 있죠. 네,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나 이런 게 진짜 아이하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소통.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지금 11살이죠. 네. 그러면은 내년 12살 돼요. 좀 있으면은 진짜 중학교 가면은 머리 커가지고 엄마한테 안 돼. 근데 그안 되죠. 전에 맞아요. 진짜 우리 엄마는 열린 엄마다. 내가 엄마한테 모든 걸 오픈하고 엄마한테도 나의 비밀을 다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엄마랑 아이들 관계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언니가 좀 해보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으로는 항상 그렇게 다가가는데 막상 또 그게 안,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아유, 참.